돌면 되나요? 아, 그렇죠. 저는 신고 드릴게요. 좀 큰 금액 거시는 것 같은데? 네? 야외에서요? 격렬한 거 말고. 한야어 이렇게. 아, 미안해. 이렇게. 민망하네요. 네. 아, 민망하니까 넘어갈까요? 네. 아, 왜 저만 이런 거 걸리죠? 말 없이 아이 컨택 1분 2만 원.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아, 네. 네. 아직 결정하는 중이에요. 연인의 화를 풀어주는 나만의 필살기는 9천 원. 먹는 걸로 푸는 것 같아요. 아, 약간 먹는 걸로 꼬셔요? 네. 그럼 만약에 막 다이어트 중이라서 안 먹는 거 알잖아. 아, 그럼 닭가슴살. 닭가슴살 맛없다고. 닭가슴살 맛없다고 하면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가지고. 저는 애교. 자기야, 나 머리 풀렀다. 네, 애교 맞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아, 죄송해요. 솔직한 편이어가지고. 네. 아, 이거 못하겠어요. 아, 네, 뽑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만의 치명적인 장단점 7,000원. 장점은 저는 엄청 잘해줘. 잘해줘요? 연락을 되게 잘해요. 여자친구한테? 네. 별로 치명적이지 않은데. 아, 그래? 본인의 보물 1호는 만원? 뭐예요? 뭐 가족, 친구 이런 건 안 할게요. 진부하니까. 네.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고양이로 하겠습니다. 저랑 진짜 비슷하네요.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아, 강아지. 근데 강아지라기보다는 약간 사람 같은 애거든요. 어떤 게 사람 같은데요? 안 믿으실 수도 있는데. 네. 비닐번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강아지가 점프를 뛰어서 손잡이를 당기고 네.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요. 아니. 근데 영상을 보여드려도 되나요? 보세요. 아, 이게 어디 가야 하는 거야? 헌팅을 해본 적이 있나요? 마음어처럼 헌팅 해본 적 있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은데. 응, 나 헌팅 절대 못해. 당해본 적 있어? 홍대 쪽에서 밤에 이렇게 나가면 근데 나 헌팅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 왜? 가볍다고 느껴. 그러면 만약에 헌팅 들어왔다 뭐 번호 좀 주세요 이러면 줘? 안 줘? 대부분 거의? 나 대부분 무시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와도? 아, 비주얼적으로 마음에 들거나 하는 사람이 오면 교환해. 아, 교환해? 이제 재밌어지는 것 같다. 가장 최근에 한 것이 언제인가요? 2만 원. 두 달 전에? 아니, 생일 아닌가요? 가장 길게 어겼던 약속 시간을 이야기하세요. 시간 같은 거 잘 안 늦는 편이에요? 아니요, 저 완전 지각 대장이에요. 저도요. 아, 그래요? 몇 시간까지 늦어보셨어요? 2시간? 저는 1시간? 1시간. 네. 늦으셨을 때 뭐 화를 풀어주시는 방법 있으세요? 그냥 미안하다고 그냥 말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애교 아닌 애교? 조금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냥 뭐, 어, 미안해 뭐 이렇게. 민망하네요. 네. 아, 민망하니까 넘어갈까요? 네. 연애를 시작한다면 꼭 해보고 싶은 애칭 2만 원. 제가 유정이니까 막 쩡아 뭐 이러면서 한야 뭐 이러면서 여자친구한테 하나라고 불려보고 싶었었어요. 아, 정말요? 아, 네. 제가 불러드렸네. 아, 하니. 아, 아니. 하니. 쩡이. 쩡이 하니. 네. 하나, 둘, 셋. 아, 너무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아니 그냥 말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약간 아기자기 하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 이런 사람을 되게 좋아해서 또 너무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오래 이어가면 힘들 수도 있잖아. 아, 네, 그죠. 재밌던 경험인 것 같아요. 네. 안녕히 가세요. 바이바이 킹. 어머머. 앞으로도 한번 하실래요? 고맙습니다.
있어요.